신설! 전당대회 신설! 전당대회 신설! 전당대회 신설! 예, 고맙습니다. 신설! 전당대회 신설! 전당대회 신설! 전당대회 신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전남 여야 사당 합동 기자회견 사당 위원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자리에 모인 것도 처음 같은데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처음 같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 도민들한테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 정부에서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남은 제로입니다. 내년 1월에 대학별 증원 계획들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건데 그 1월 달에도 전남이 제로로 남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남 도민들의 30년 숙원이자 지역차별의 상징과 같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여야 사당 도당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희망의 불씨를 틔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내년 총선 전까지는 반드시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여야 사당 위원장님들의 공동 협약서 서명, 공동 건의문 낭독 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전남의 공공의료... 예. 자, 잡으셔... 의대 정원과 의대 증원과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반드시 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를 갖추고 고난도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기본적인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난 30년 동안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만을 염원해왔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전남 여야 사당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다. 강곡히 건의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에 지역의대 신설을 포함해야 한다.